예, 우리 선교 보고 해주시고 또 간증해 주신 두 분은 우리 오진영 집사님 또 우리 윤진영 우리 집사님 두 분은 부부세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서야 우리 야 자녀들 이렇게 데리고 또야 우리 영 전사님 또 우리 강 권사님 야오 명신 권사님 모시고 같이 귀한 선교행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고 싶으시죠? 그래서 많이들 이번에 올해 또갈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고요.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는 한 사람이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그가 구걸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를 일으키는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네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성전 앞에 있었던 이 거린입니다. 거린일 뿐만 아니라 그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한편으로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뭘 주려고? 아니 그러면 뭘 주려고? 먹을 것을 줄래나? 은과 금도 없으면서 왜 자기를 주목하게 했을까? 그때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으로 붙들어 일으키게 되죠. 이 거린 이 사람에게 드러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는 구걸을 해야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됐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드러난 문제이고 왜 구걸할 수밖에 없었는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걷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오늘날 세상에는 온갖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그렇고,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바오 인디언들도 이렇게 선교보고 해주신 것처럼 온갖 문제들, 그들이 알코올 문제, 마약 문제, 참 도박 문제, 가정 문제, 아이들이 버려지고 참 포기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참 온갖 문제들이 산적돼 있겠죠. 그들만인가요? 실리콘밸리에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 온갖 가정들이 깨어지는 그 이혼의 문제들, 낙태 문제들. 참 온갖 문제들, 청소년 문제들, 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인 것처럼 이 모든 문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이 거린을 곁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죠. 그들이 이 거린의 문제에 대한 그들의 처방은 저돈몇푼 던져주는 것 그거 외에는 없었죠. 그는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불구가 된이 사람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엄두를 낸 사람조차 없을 겁니다. 할수 없었으니까요.
그들 나름대로 이 불쌍한 거리를 걷지 못하는 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리를, 야 그저 야 돈을 이렇게 적선하는 그러한 야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해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걷게 했고 그로 하여금 이제 구걸하지 되지, 아, 하지 않아도 되는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은과 금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그 시대의 노예 문제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의 로마 제후의 압박에 대하여, 식민지 땅을 살아가시면서 거기서 태어나셨으면서도 전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셨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들이, 참 먹고 사는 문제들, 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 사실은 아닌 것이 아니라고요. 관심을 안 보인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하듯이 그저 은과 금에 조금을 걷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그런 임시적인, 피상적인 근본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처방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실상은 노예 문제를 해결하시고 로마적의 식민지 문제를,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심을 다시 반복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 한국이 있는 안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들, 나바오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모든 그런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정치 문제이건 경제 문제이건 사회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예수님께서는 오직 신앙의 문제만, 영적 문제만 답이 되신 분이 아니라 정치 문제에도, 사회 문제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해 전입니다. 꽤 됐죠. 한 5, 6년은 좋게 넘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도 국제적인 선교단체이고 한국에도 아주 큰 선교단체로 자리 잡고 있는 기아 대책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시에 회장으로 섬기시던 분이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함께 만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요. 그분이 단도직입적으로 저에게 이 지역의 대표를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아 대책, 이 선교 단체 선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뭐 꼭 제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사용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이 출판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빵과 복음입니다. 이분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먼저 먹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빵이 복음 앞에 있어요. 복음과 빵이 아니고
저는 게 빵을 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 저도 빵이 있어요. 밥이 있어요. 산 사람이니까. 하지만은 그 주장에는 그것을 주장하는 선교 단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먹여야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계시죠. 오히려 배부른 사람이 더 복음을 잘 듣지 않습니다. 시대도 마찬가지고 배불러진 신명기서에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복음을 귀를 열고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지만은 배부른 사람들보다는 우리 한국도 지금 배부른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서 복음 전파는 더 어려워요. 오히려 배고팠던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는 우리 산상순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은 심령을 빼버렸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냥 줄인 자는 배고픈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히려 더 복음을 듣고 쉽게 듣고 20세기 초에 미국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지고 존경받는 선교사님 스탠리 존스일 겁니다. 스탠리 존스의 책인데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께 인도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이 얘기했습니다. 참 당신은 이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줄이고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에게 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 그 당시 20세기 초에 여기들은 하루에 5센트도 안 된 수입으로 인도의 지독한 가난을 견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저 온 가족이 그래서 한 사람이 1달러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벌기 위하여 새벽 4시, 5시에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요. 참 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빨래를 하기도 하고요. 그냥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빨래만 하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런 일, 전 그렇게 일하고도 두 끼도 겨우 먹는 그러다가 한 명이 아프면 병원도 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시라고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이 찰스 스탠리 존스야 스탠리 존스 이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빵을 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에 전하는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수천 년간 되어왔던 이 힌두교의 이 모든 카스트 제도들 모든 그런 종교적인 억압들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빵을 준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 조그만 동전 한 입을 그에게 주는 것처럼 임시적인 처방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그들을 그 극심한 가난에서 그 배고픔에서 결코 건질 수 없어요. 잠시의 일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는 진정한 영적인 모든 그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정치, 사회, 삶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예수님 안에 답이 있음을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걸 해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정치 문제, 노예 문제, 인도 카스트 제도, 모든 그런 수천 년 동안 되어왔던 지금 그 힌두교라는 그런 모든 억압, 사회의 모든 그런 모든 경제 모든 문제도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문제의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근원 안에 등장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고요.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오고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 욕망을 따라가며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인도 사회를 해방시키는 것. 인도라는 그런 거대한 그런 나라를 참 이렇게 자유케 하고요. 모든 그런 배고픈 사람들을 결국엔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나버 인디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시간은 없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방도 갖고 가고 의술도 갖고 가고 코딩스쿨도 하고 뭐 다 하지만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들이 주가 되시기 위하여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모든 문제는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을 만났는데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나요? 가정의 문제가 있나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나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나요? 모든 문제들 지금 여기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죠. 노예제도 그것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빌레몬 상전과 오네시보 도망친 노예가 함께 형제가 되는 모든 문제들이 빛을 잃고 다 멀리 사라져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온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이 말씀을 설명 안 되겠네요. 그 시간이 다 지났어요. 서여. 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맞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어. 참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하지만은 예수님 집에 모퉁이 돌이 머리돌이 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이 나면서부터 불구로 태어난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을 얘기하니까요. 상당히 포괄적인 겁니다. 참 질병을 고치는 이 불구를 고치는 이것을 포함해서요.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요. 참 영적인 건 당연한 것이고요. 참 이런 모든 구원을 포함해서요.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오직 한 분이요. 오직 예수. 이 전에 오늘도 할 수 없이 한꺼번에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